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시자마자 바쁘시진 않으셨어요? 네, 뭐 그쵸. 네, 참 일도 많아요 주식시장이. 그러게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셨던 거, 예,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 하락,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1.6%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 증시 빠지고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방.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근데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금요일날 트럼프가 스몰 딜도 용인하겠다. 근데 그날 오히려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스몰 딜 정도는 뭐 다 애견.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럼 뭘 보고 있냐? 그러면 결국 FOMC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일부 이제 관망세가 나오면서 매물이 좀 나왔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갑자기 이제 사우디 이슈 발생을 했죠. 네. 근데 뭐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 큰 영향은 없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특히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미국 기업 미국의 소매 판매 구성을 좀 보면 에너지 매출도 많거든요. 그게 가격 가솔린 가격 같아요. 네네. 왜냐면 자동차의 나라니까 자동차 그 가솔린 소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솔린 가격은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쭉 올라갔다가 끝나면 요즘같이 이제 끝나는 시즌에 대해서는 가격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기업들 개인들의 임금 상승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당장 다음 주 정도부터 한 25센트 정도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소비자들한테 받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뭐 휘발유 가격 올라가듯이 예, 금방 올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일단 이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달 동안에 10만 원 쓰던 거 20만 원 써 버리면 그만큼을 다른 데서 줄여야 하잖아요. 그게 소비 감소.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미국 증시를 보면 단순하게 많은 언론들에서는 그냥 국제유가 올라서 경기 둔화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제유가라기보다는 국제유가 올라서 가솔린 가격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 소비가 둔화되버리면 미국의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게 소비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위축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트럼프의 재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재선을 앞두고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곧바로 전력 비축을 풀게 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에너지 장관이 아직은 안 풀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오늘도 지금 장중에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시간 외로 한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하락폭을 다 줄였거든요. 네네네. 가솔린 가격도 거의 부하까지 올라왔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 그러니까 밑바탕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고 있고 FOMC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네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매물이 좀 나온 거고 일부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원유 수입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죠. 위안화 약세 보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네, 국제유가 네. 급등을 해버리고 향후에 지금 두바이유가 거의 9%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많이 수입을 하니까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그쪽을 많이 수입을 하면 투입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 그래서 오늘 중국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산업에 뭐 유리하다 아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기 둔화 이슈로. 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안 빠지냐. 그 작년 12월 달에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졌을 때 미국 7% 빠질 때 우리나라는 보합이었죠. 이미 많이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그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에서 물론 한 7%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네네. 거기다 수급적인 것도 연기금 기금 쪽
국가나 기금 쪽에서 수급이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수급도 양호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도 제한되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되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테마만 따라다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9월 초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9월 말에 있을 유럽 종량학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 쪽에 바이오 업종들이 튀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센티가 좀 좋아지고 뭐 자회사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한 7% 8%씩 막 폭등을 하고 이런 흐름 자체가 보인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 심리 자체가 갈 데가 없는 거죠. 뭘 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거네요. 예. 테마가 불면 갑자기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지수는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증시가 뭐 1.6% 정도 빠지고 있고 미국 시간의 선물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0.3% 정도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0.3%도 빠지고 있는 상황들. 이게 그것도 중국 경기도나 이슈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일 정도 우리나라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밀리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장도 내일은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관망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조심을 좀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